네, 반갑습니다. 1월 11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의는 있습니다.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1시입니다. 자,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에서 하경 6번 측으로 나오시면 되고, 여기서 강연에 있으니까요. 핵심 테마라는 것보다는, 핵심 메가 트렌드. 요 말이 훨씬 더 낫죠.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는 이제 산업적인, 뭐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트렌드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2019년도 이어질 수 있는 메가 트렌드, 그리고 뭐 종목도 최대한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는 걸로 최대한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에 이제 성남 강연회 때 많은 분들 오셨는데 이번에는 좀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나누시고 그리고 가족으로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도 많이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좀더 특별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함께 편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이 오늘 0.7%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오늘 니케이가 상승했다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탄력이 뭐랄까 이제 상당 부분 부족했다라고 볼수 있고, 환율이 오늘 1116원 38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10년물에 30년물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조금 저는 오늘 시장의 소외감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참, 제가 항상 이제 다우 증시 이런 거는 뭐 제가 얘기를 했던 대로 시장이 다 움직여 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움직였거든요. 뭐 사실 다우가 지금 3일 연착 상승을 해준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한 4만 천원, 4만 이천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는 오늘 또 오히려 빠져버리고 이 낙폭가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도 못 오르죠. 결국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는 뭐랄까 발목을 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고, 현물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수고 그리고 이게 순매수 금액이죠. 그냥 지수 자체가 지금 우상향, 자, 요거 색깔 좀 바꿔서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가 안 되니까요. 뭐 이런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때요? 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그게 순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개인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순매수를 많이 할 때마다, 순매수가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지수가 같이 올랐어요.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수하고 있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은 상당히 지금 지수에 대해서 적극적 매수를 동참했다. 자, 다만 이제 기간이 조금 그런데, 자, 금융 투자는 뭐 생각 없는 애들이죠. 증권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험권은 뭐큰 영향을 못 미쳤고요. 마찬가지로 투신도 큰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연기금도 상당히 오늘 연기금이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본다면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상당히 뭐랄까요? 이 지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수를 조금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였다면 나머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적극적이었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매도로 끝났지만, 외국인들이 살 때마다 지수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외국인들이 살 때마다 지수가 움직여졌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호가를, 위에 거를 먹으면서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매매를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거를 체결시켜 오르거든요. 밑에 거를 허구한 날 아무리 많이 체결시켜도 주가는 빠집니다. 밑에 거잖아요.
방어적인 스탠스고요. 위에 거를 체결시켜줘야지 올라간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아까 전에 그 그림 보시면, 자,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아니죠. 헛방이었고, 보험 헛방이고, 그죠? 투신, 투신도 헛방이죠. 투신도 뭐 그렇게 자기가 매수한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타 금융 아니고, 은행 아니고요. 연기금, 연기금도 좀 뭐 사긴 샀는데, 그렇게 뭐 연기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걸로 해서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오늘 지수에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외국인들은 상당히 뭐랄까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지수가 뭐랄까 상당 부분 더욱더 못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기관이 답답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수가 좀더 올라갔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를 또 치거든요. 그때 또 기관을 또 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돈을 우리나라 돈을 다 가져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도 어제 제가 2100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2100포인트 가기 전에 이 자리는 사실상 부담 없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인 매매를 좀 더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00포인트 글쎄요 지금 2100포인트 돌파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가는 게 지금 힘들어요.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가 여전히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중소형주 개별주 종목군에 대한 장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붙은 경협주 북미 정상회담이 임직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오늘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했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또 시장에 돌면서 경협주가 오전부터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조금씩 들어서면서 오늘 뭐 비료주, 농기계 관련주 그런 종목군들도 다 오르면서 오늘 철도주도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른 종목군은 보기에 좋아요. 보기에 좋고 말하기 좋습니다. 자, 아난티만큼 올랐대. 아난티 더 갈 수 있다. 아난티 더 갈 수 있다. 이거 집노저스 아저씨도 좋고 지금 이거 더 갈 수 있다. 말은 쉽지. 근데 우리가 저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 계좌 매매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지금 저 올라왔는데 저 자리에서 1000만원치 매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자고.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 못한다는 얘기. 그냥 1000만원도 매수 못하는데 저 자리에서 1억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종목.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말하기는 좋지만 이런 종목권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지표로 봐야 됩니다. 아난티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아난티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가면 결국엔 나머지 종목권들이 쉽게 뭐랄까 이런 경협주들 자체가 큰 움직임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좀 더 같이 올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아난티, 뭐 포스코, 엠텍 오늘 급등했던데 이번 방송 보신 분도 아시기 제가 9천원 넘게 올라간다 했죠. 이 만원 넘게 올라갑니다. 자, 이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지금 강하고 제가 볼 때 포스코, 엠텍은 상당히 강해요. 이 종목 좀 보셔야 돼. 근데 나머지 뭐 비료라든지 농기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전에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 북한에서 타미플루를 요청했고 타미플루를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타미플루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북한 관련주라고 했어요. 경협주라고. 근데 결국에는 타미플루를 국내 기업이 납품을 했느냐? 안 했어요. 우리나라 건 제네릭이고 이게 타미플루를 만들었던 그 신약 만든 업체는 스위스 업체거든요. 그게 스위스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지금의 경협주들은 다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료를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면 이게 대박 날 것이다. 철도가 깔리면 이 종목이 대박 날 것이다. 그런 거란 거죠. 자, 그러면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 되면 그 기업만이, 아난티가 금강산에 리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비료 업체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이 다 수익을 볼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철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시스템, 이런 신호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엄청 많아요. 상장되어 있는 업체도. 근데 그 업체들이 다 수혜를 볼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DRTI가 지금 신호 체계로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DRTI만, 납품이 가능한 기업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SI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네트워크 관리나 이런 부분 유지 보수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판단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이게 매우 암기식으로 오늘 비료주 갖고 농기계 가고 그냥 이그 중에 한개 그냥 집어서 가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협주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협주가 좋은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내 계좌에 내 통장에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난티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아난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얼마치 샀나 이 말이에요. 1억 정도 담아놔야지. 저게 저렇게 올라가면, 아, 5천만 수익 났다. 아니, 1000만을 해야지. 아, 500만 수익 났다. 이런 게 되지. 100만 원치 가지고 그걸 50만 올라서, 아, 50만 원 수익 났다. 50만 원, 하루에도 까먹는 게 50만 원이에요. 자, 통을 좀 크게, 내 인생에 도움되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협주도, 말하기 좋은 경협주를 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더 현실적으로 나에게 가능한 종목군들을 좀더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방송도 하고 오늘 유튜브 업로드도 할때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또다시 됐는데 그냥 다 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5G. 아직 뉴스가 많지 않다. 무슨 말이냐? 오늘 5G 관련주들 올랐어요. 맞죠? 오늘 5G 관련주들 올랐어요. 그럼 뭐 보자. RFHIC 조금 올랐는데 에이스테크. 제가 에이스테크 강조 많이 했죠? 에이스테크 오늘 8% 올랐습니다. 신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산네트워크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요거 어제까지만 해도 또안 올랐다고 찡찡거리는 분들 계시던데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급등했죠. 이런 종목군들 지금 아직까지도 뭐랄까 이제 통신주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5G 같은 경우에는 시세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인 이제 고가 권역이 넘어갈수록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런 5G에 대한 중요도를 봤을 때는 뉴스가 적다라는 거예요. 5G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5G가 대조하지만 사물인터넷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화 장비주들이 가능해요. 이 모든 산업 자체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잘 돼야 돼. 쉽게. 지금 인터넷 속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LTE 막 보다가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한번 켜보세요. 휴대폰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T맵으로 딱 본다. 그러니까 길 찾는데 시간 얼마 걸립니까? 한 4초, 5초, 뭐 버퍼링 걸리고 하면 10초 걸리죠. 이래 돼서는 사고 난다니까. 이렇게 되면 사고 난다는 얘기. 자율주행 참 하고 있는데 앞에 착 딱지 떨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주인님?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난다. 한국 사람들 운전 좀 난폭스럽게 합니까? 사고 나고 말지. 응?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다 되기 위해서는 5G가 돼야 되는데, 지금 5G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개하기도 거치지 못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것도 메가 트렌드 중에 한 개다. 그래서 이런 5G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2차 전지가 2017년, 2018년, 2016년 말부터 해서 2년 이상 올랐거든요. 삼성전기 이런 쪽 MLCC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돼가지고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세요. 2016년 말부터 해서 2년을 올랐어요. 2년 올랐어요. 삼화콘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2년 올랐어요. 2017, 18년 2년 올랐단 말이에요. 2차 전지 뭐 있을까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도 보세요. 2016년, 17년, 18년. 자, 또뭐 있으면 삼성 SDI. 2017년, 18년. 2년 올랐잖아요. 그럼 5G. 뭐 볼까요? 응? 아무거나. 다산 네트워크스. 오른 거에 애매하죠.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스테크. 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오른 게 없어요. KMW. 뭐. 인 와이어리스.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박수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2년 올랐죠, 이거는. 그 이런 거는 지금 사면 안 되죠. 이미 시세가 2년 동안 났잖아요. 물론 작년에 저 정도 깊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넘어가는 자리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네. 왜냐? 밑에 매집자인 자리가 얼마입니까? 11,000원, 12,000원 매집이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24,000원대를 고가 권역 한번 찍고 두 배를 먹고 다시 뽑아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여기에서 더블 이상을 24,000원에서 더블이 얼마예요? 38,000원까지 간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약50% 정도 더 가겠지. 지금 이 세력 입장 한 36,000, 35,000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시세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붙어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꾸준하게 그래 시세적으로 상승으로 이렇게 파동이 넘어가면서 단타를 치더라도 상승 파동에서 단타를 치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락 파동, 내려오는 파동에서 단타를 치면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상승 파동 안에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가급적이면 많이 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파동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파동이 작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일단은 왜 기업에 대한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고 업황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상승 파동을 먼저 골라내줘야지만 그 상승 파동 안에서 우리가 단타를 치든 중장기를 하든 한 달을 들고 가든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시장은 가격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별표 3개 합니다. 아, 5개 합니다. 5개. 지금 보면 종목군들이 올랐던 종목이 더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지금은 보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톡 이렇게 보이는 자리예요. 갑작스럽게 오늘도 덱스터 뭐 이런 종목군 오늘 상한가는 갔지만 여기서 상한가 가는 거 이거 어떻게 맞추나? 오늘 상한가 뭐 밀려내놨는데 여기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누가 들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다고. 오늘 덱스터로 먹은 사람은 물려있던 사람이겠지. 앞에서 여기 이런 데 많이 물려있겠지. 이거 딱 봐도 많이 물리는 자리네. 근데 오늘 상한가 가는 것을 먹기 힘들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 낙폭과대 위주의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도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또 급해지거든요. 그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쉬어가는 바이오, 순환매 장세 속 관심이 분산됐다. 뭐 이런 말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제가 이 바이오주를 얘기하면서 항상 강조를 했던 것이 개인이 움직인다 바이오를 그리고 개인이 뭐 이렇게
수급 뭐 기간을 이겼다 뭐 이런 표현도 앞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의 핵심은 바로 개인이다 했는데, 자, 지금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월달로 넘어왔는데 여러분들도 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점점 더 실적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가. 바이오가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바로 실적 시즌이에요. 왜? 바이오라는 것은 사실상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의 매출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매출로 이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이 그룹에 대해서 아, 그래도 이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매출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가장 힘든 시점이 바로 이런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1월달 되면 결산 보고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그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정보가 좀 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들만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공략을 계속 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 바이오 말고도 이렇게 낙폭과대, 우리 개인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보세요. 시장이 빠지면 바이오만 다시 한번더 올라가고 먹거리가 없었잖아요. 2차전지 아니면 바이오예요. 2차전지는 기관 뭐 들어오고 뭐 조정 보이더라도 바이오는 시장 빠져도 갑니다. 수급으로. 개인들 수급으로. 하지만 최근에 어때요? 대선주 있죠. 오세훈이 뭐, 오세훈 전 시장 지금 뭐, 대권 다시 한번더 출마해본다. 뭐 얘기하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 얘기 나오고, 유시민 관련주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소차도 움직이죠. 5G 움직이죠. 2차전지 반등 나오는 것 같죠. 경협주 다 가죠. 이래 버리니까. 이 코스닥에 들어와 있던 개인들의 수급이 완화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 완화됐을 때 기관의 외국인들이 담아줘야 되는데, 기관의 외국인들이 이 바이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협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이 경협주가 적자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골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것은 왜? 북미 정상회담 한다잖아요. 일단은.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큰 형태의 큰 틀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까지만 현재로 보는 겁니다. 이 경협주도 진행된 거는 진행은 되고 있으나 실현이 된건 아무것도 없어요. 철도도 착공은 했지만 그게 첫 삽을 뜬게 아니잖아요. 공사 시작한 거 아니에요. 스타트한 거 아니에요. 렛츠고 없습니다, 아직.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우리가 바이오들도 뭔가를 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임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장이 바라볼 때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시장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완화되어서 그 자체가 바로 순환매 장세 속의 일환이다.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 군도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날 겁니다. 자, 지금 시장 최대적 기관이다.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 의해서 지금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2일 내일이네요. 강연회 때 오실 분도 오시고요. 내일장, 이제 내일장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장 관심주. 그래서 우리가 14일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일정이 뭐 나와 있는 일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네요. 대신 12일날 와이젠터의 블랙핑크라는 기업이 월드 투어를 한답니다. 뭐 줄여서 불핑이라고도 하던데 저는 걔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자, 1월달에 쉬는 날 일본이 14일날 쉬네요. 일본 니케이 증시가 14일날 쉽니다. 자, 내일장 관심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했던 종목은 조금 하고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다산네트워크부터. 자, 이 다산네트워크가 시세가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보면, 자, 이 기업이 정말 뭐랄까 이제 망고생을 많이 시켰던 기업이거든요. 개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박수권이 엄청나게 깁니다. 보면 여기에서 이 주가가 여기에서 여기 이 동안 변동폭도 상당히 크고 아래 위로 한
35% 정도 차이가 나고, 계속 이게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스닥이니, 뭐, 코스닥 협회 회장이니, 그런 말은 하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소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5G라는 것을 이제 등에 업었다는 거예요. 다산 네트워크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입지를 좀 다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이제 이름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 다산존 솔루션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거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거기 주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나스닥이 찾으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저는 뭔가에 대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함께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여지를 좀더 당겨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자, 또 이어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정보기술. 자, 오늘 이 현대정보기술 방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급하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뭐랄까요, 이제. 기업이 현대정보기술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주주는 롯데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사예요. 여기 2004년도에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계열 분리가 된 회사예요. 예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것은 우리가 이 기업이 롯데정보통신이라고 있어요. 그 업체도 똑같은 SI 업체인데, 그냥 롯데그룹 안에 현대정보기술, 롯데정보통신 두 가지가 SI 업체잖아요. 그냥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업체들인데 이두 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회 상장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회 상장이 실패하면 주가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오르는 것은 제가 볼때 다른 여타의 이유적인 부분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바로 경협주 관련해서 얘네들이 이제 신호 장비 체계를 지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호재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에 대한 신호 시스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아TI가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여타의 종목군들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철도 관련해서 공사 시작된다면 충분히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LS 산전인데, 이런 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거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묻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할 돈이 애매하다면 이런 것들 묻어 놓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적금은 금리가 얼마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 LS한전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대표사에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전력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거고, 그게 단기 계획은 이렇고요, 장기 계획은 이렇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LS한전이 우리나라 이제 전력 공급 업체 중에 LS한전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요두 가지 제일 유명하거든요. 요두 가지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죠. 그리고 지금 이 LS한전 같은 경우에 LS의 계열사입니다. LS가 우리가 이제 LS라는 기업이 전력에 대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전력을 뭐랄까 이제 유지 보수 관리 뭐 설치 이런 거를 대부분 다 이제 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송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LS한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 철도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또 전력난이 또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JST인데요. 아, JST나 요게 이제 요것도 조금 스토리를 좀 붙여서 말씀드리면, JST나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빠질 때 여기에서 먼저 빠질 때는 그 얘들이 이제 홈앤 쇼핑에 거기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게이 회장, 김기문 회장이 뭐 비리가 있었다, 일부러 로만스온 그거를 일부러 더 많은 편성을 했다. 그때 홈앤 쇼핑도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대표 자리를. 그러면서 그런 비리가 있다니 많이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만스온에 대한 판매 매출도 크게 줄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주얼리 업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름을 바꾸자 해서 JST나 하고, 지금은 김연아 씨가 아직도 홍보 모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등의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이제 차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트리거입니다. 방아쇠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를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 자리 밑으로 과매도가 되고 다시 한번 올라섰는데 이렇게 된 때는 항상 이런 자리가 상당한 지지점으로 형성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JST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가적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오늘은 남북경협주도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도 막 손이 또 막 저렇게 또 갖는 종목 추격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바닥 권역에서 좀더내 계좌에 정말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좀더 준비를 해봤습니다.